일정 다 마치고 이제 가는데요. 요번에 그 신선생님이 그 10년 A 만나고 돌아온 날 많이 울더라고요. 그 저는 모르겠어요. 울었어요. 이틀을 울고 그리고 그 연인과 본인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선생님은 일체 표현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말을 안 해요.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하는데 근데요. 잘 울어요. 우는 것만 해요. 지금 여기 토굴에 이제 나오면서 본인이 싹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온다고 청소하고 있어요. 저는 먼저 이제 햇살 받으면서 앉아있죠. 이제 모든 여행 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동으로 돌아가서 자연 속에서 이제 더 깊은 명상을 해야겠죠. 아니, 신 선생님. 예. 신가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청소하고요. 이제 정리하고요. 예. 이제 곧 떠나려고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정리 다 됐어요? 예. 예. 이제 우리 이제 가는 예. 건가요? 예. 예. 그 이제 다 여행 마치고 떠나는 마음이. 예. 뭐.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요. 예. 그래요. 이제 예. 갑시다. 예. 잘 쉬었다 갑니다. 원정스님 고맙습니다. 우리 미숙보살님 감사합니다. 보현아보살님. 예. 감사합니다. 잘 쉬었다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부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죠. 예. 근데 그거 옷 새로 산 거 마음에 드세요? 예. 그래요? 예. 따뜻하죠? 예. 따뜻하고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마지막 구미에서 이제 마지막 날 떠나는 날이네요. 예. 참 따뜻하게 참 잘 쉬었다 가네요. 가죠 뭐. 신선생 이번 여행길에서 예. 얻은 게 무엇이에요? 얻은 게요? 예. 배우고 가는 거지. 하나의 수행의 일환으로서요. 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내면의 인도에 따라서요. 계속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여행도 내면에 인도하는 대로 왔다 가시는 겁니까? 예. 네, 잘 하셨어요. 저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 잘 만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행길이. 예. 감사하고 신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편안하게 이제 하동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겠죠? 예. 선생님 예. 이제 여행 마치고 하동으로 오셨는데 예. 여기는 완전 겨울이네요. 예. 네. 춥네요. 추우세요? 뭐가 추워요? 아, 보세요. 저 산에서 바람이 막 이렇게 이제 신선생님 나무 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7일간 잘 놀았죠? 8일 동안? 예. 잘 저 애인도 만나고 좋은 거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나무 하러 다닙시다. 예. 예. 따뜻한 방에서 자야죠. 예. 얼렁 좀 단둘이 해가지고 싹 짐 풀고 예. 그래 해야죠.
이거 다 졌잖아요. 예. 예, 이렇게. 뭐 완전 겨울이잖아요. 예. 어제요, 그, 제가 살이 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몸무게가 한 달 반 사이에 9kg가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만 먹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어서요.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 두리안을 주문했어요. 두리안. 그 두리안은 그 단백질이 많고 좀 영양 과일 중에서 가장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선생은 뭐 온체인지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리안 이제 오늘 좀 손 봐가지고 오늘은 두리안하고 이제 야채 좀 먹으려고요. 잘랐고 이게 아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요 두리안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똑 따가지고 영양가가 많아요.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만 먹으면 돼요. 두리안은 영양가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거 두리안 하나가요, 한 3만원 정도 해요, 하나에. 또 어쩌겠어요? 과일식만 하니까, 그것도 과일 일식을 하니까, 그 조금 처음에는 이제 조금 영양가를 좀 섭취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뜨거워! 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칼로. 아니, 저 방식은 이렇게 했어요. 이 안에서부터 꼭지에서부터 이렇게 해, 잘라도 돼요. 이래가지고 손으로 쫙 하면은 아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또 먹고 하나 다 먹으면 한 사람이 하나씩 먹으면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두리안을 만들었습니다. 좀 어지러워서 하나 사왔는데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두리안 어떤 맛인지. 드실만 하세요? 예. 맛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냄새가. 한번 더 드셔보세요. 한번. 맛있어요? 네. 냄새는 있어도 맛있죠. 예. 그 이제 우린 갈만 먹으니까 이제 예. 조금 한번 좀 돈 좀 썼어요.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예. 그 뭐 좀 적응도 하기 전에 벌써 물이 다 얼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신선생을 조금 설거지 오늘 하루에 점심 공략하고 설거지 해오라겠는데 사람이 말이라 신선생 아니 난 설거지 다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설거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이고 힘들어. 아니 왜 내가 오니까 힘든 척 하면서 막 그때서 하는 거야. 지금까지 뭐 했어요? 놀고 있었어요. 통화남 놀고 있으면서 힘들게 뭐가 힘들어요? 뭐 하루에 한 끼 식사하면서. 오늘 맛있는 내가 두리안까지 오늘 예. 해서 드렸는데 예. 그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힘드네요. 추워서 힘들어요? 움직이기도 싫고요. 그냥 따뜻한 방에서 있고 싶어요. 얼른 설거지 해요. 예. 설거지 해야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지 이제. 예. 물은 그래도 나오네요. 예. 그 오래간만에 그 하동에 왔는데 예. 물도 좀 제대로 아직 나오고. 고무장갑 어디서 갖다 꼈어요? 아, 저 부엌에 있는 거야. 갖고 왔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고무장갑이 몇 개 있었는데 다 갖다 내다 버리고, 내가 딱 고무장갑 끼려니까 없어. 고무장갑이. 에이? 예. 어이? 이건 내 거예요. 내 거는 다 버려놓고는. 이건 내 거에 한 개 놔뒀어요, 제가. 아니, 왜 본인 거만 남겨놓고 내 본인 거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예. 내 거는 갖다 다 내다 버렸냐고. 어? 그게 무슨 심보요, 그게. 예. 그리고 설거지를 짓대짓대 한꺼번에 설거지해야지 말이라. 예. 싹 한꺼번에 모아갖고, 이 뭐 하는 짓이요? 요거, 예. 물도 말이라, 밖에서 물. 이거, 예? 예? 예. 한 방에서 이것도 떠오. 예, 알았어요. 할게요. 한 방에서 그것도 떠와요. 예. 그럼 그렇게 물을 왜 얼리냐고 그러니까. 밤새 잠을 안 자고 보초를 쓰더라도 물이 얼지 않게 써야지. 아, 스님, 제가 모르고 물을 좀 틀어놨어야 되는데요. 물을 못 틀어놓고 그만 자뿌리라 가지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물을 얼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늘 명심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요. 어? 착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말이라 왜 물을 얼리냐고. 나야 뭐 피곤해가지고 나도 뭐 피곤해서 먼저 잤죠. 뭐 여행 쫓아다니고 뭐 감시하다 보니까 나도 되지. 예. 감시가 그래 쉬운 게 아니오. 예. 나는 좀 쉽고 좀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좀 쉬어야 돼. 그 친선생님 좋은 밖에서 다 내다 버렸는데, 예. 누가 그 김치 준다고 들고 오셨더라. 예. 그래, 친선생님 버린다고 해놓은 거 내가 머리 감춰놨는데. 예? 물이 얼으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예. 트럭이 17년 됐지 않소? 예. 늙어가지고 요번에 그 검사를 맡으러 정기검사 맡은 거 있지 않소? 예. 그랬더니 브레이크가 한쪽이 안 된다래. 예. 근데 그게 20만 원이래 고치는데. 응? 그래가 내가 그걸 폐차시키려 하다가, 예. 그냥 뭐 고쳐가지고 막 1년은 더 타다 싶어서 오해 나가기로 했어. 예. 주라이 빨리 설거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남의 그 고무장갑 다 갖다 내다 버려놓고는 뭐 나는 설거지 못해요 이제는. 내 얼굴이나 세수나 해야지. 하나. 아, 길이는 다 팔렸어요. 예. 길이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20km 남아있었는데, 20km 마지막 다 팔리고, 이제 현재, 현미, 20km 딱 6개. 이분도살 깎은 거, 예. 그거 6개. 해가지고 12개 남아있어요, 12개. 아름아름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쌀은 몇 개 있죠? 남았죠? 쌀은 20kg짜리 6개 남았죠? 20kg짜리 그 한 포대, 그거 6개. 그리고 현미살 6개, 이분도살 6개. 그럼 12개죠? 이게 전부 남은 게 전부예요. 그거 내다 팔고 나면은 팔아먹을 것도 없어요. 팔아먹을 것도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 굽섭니까, 이제요? 아니 말이야, 물건도 말이라 내 우표 그 몇 개 이렇게 그렇게 좋은 거 감싸놓은 거 그것도 혼자 갖고는 막 대구에서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닦아마지 딱 꺼내놓고는 뭘 또 그래. 어? 다 내다 버리다 해놓고는. 응? 선생님 우리 이제 그러면 쫄쫄 굽는 겁니까? 쌀 지금 다 팔았구만요. 유튜브라도 잘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한 달에 막 10만원씩이나 들어오게 하란 말이라요. 예. 이쁘게 봐줘야지 사람들이 광고도 봐줄 거 아니라 우리를. 예. 어이? 그거라도 하고 묵고 살아야 안 되겠어. 맨날 궁금만 하는 사람들이. 응? 네, 뭐, 굶길까봐 뭐, 걱정돼요.
아, 굶기면 제가 노가다라도 나가야지요. 그 뭐 힘없는 시기동생을 누가 노가다 써준대요? 노가다라도 가려고요?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저 버려진 고무들이나 주워가지고요. 하여튼 그래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선생 있잖아요. 요번에 그 신선생이 그 신년의 인을 만나고 오더만에 입술이 진 거는 어디 숲에 가서 몰래 뭐 뭐라도 하고 온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 입술이 지었어요? 여기 조금 피곤해서 그랬네요. 피곤해요? 예. 뭐가 그래 피곤했어요? 내 먹고 놀면서. 아, 예. 스님 내가 운전만 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거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구미에서 대구까지요. 아니 그게 말이라 운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난 거지 뭐. 안 그래요? 예, 맞아요. 뭐 설거지 해가지고 다 들고 오세요. 나는 막 나는 매몸뚱아리로 갈란다. 요즘은 살이 빠져갖고. 선생님 이게 무거운 건데 어떻게 다 들어요?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럼 신선생이 들어야지 그러면 뭐. 그거 네. 내가 들어요? 어? 알았어. 내가 살이 지금 9kg 빠졌단 말이오. 예, 알았어요. 뭐 대단하게 무슨 뭐 어? 그놈의 불안한 옵식인지 뭐 어? 과일식인지 먹다가 내가 좋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어이! 예. 제가 다 들고 가겠습니다. 에이구. 제가 말입니다. 59kg 나가던 사람이 지금 52kg야. 2kg, 3, 4, 5, 6, 7, 8, 9, 7kg라, 7kg. 정신이 있어요. 이것도 씻어요, 이것도 씻어. 빨리, 너무 치고. 그 뭐가 무거워요, 뭐. 그동안에 힘 안 쓴 거, 이제 여기 와서 열심히 힘 써보세요. 무거운 것도 들고, 막, 노가다도 좀 하고. 겨우 내내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예. 네, 뭐 해야 돼요, 뭐. 뭐 나무도요, 이렇게, 그 겨울에 떼일 거야. 그 장작도 준비해야 되고요. 뭐 주변에 또 정리가 조금 덜 되는 것도 그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제가 할 일이 많네요, 그래도요. 그럼 뭐. 알면서도 안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오. 추우니까 그냥 나가기가 싫은겨. 게으름 좀 피우려고 했는데 선이 때문에 게으름 좀 못 피우고 있어요. 아니 뭐 틈만 하면 놀면서 뭘 얼마나 또 게으름 못 피우려고. 근데 오늘 요번에 겨울이 아직 그 계곡이 안 얼어가지고 말이야. 예. 그 물이 많이 나오는데 왜 벌써 우리 물은 얼었어? 응? 아유, 하나도 얼음 안 얼었잖아, 여기는. 아, 내가 저 가서 고쳐야 되겠다. 원인이 있는 듯하다. 좀 해봐야겠다. 응. 갖고 와요, 잉?